이 묵행이 많다는 거는 그 사주 구조가 이렇게 있다면은 뭐이한 지지의 두 글자 이상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글자 이상 있거나 두 글자 무조건 두 글자 이상이에요. 그리고 천간에는 세개 이상 있을 때 천간에 뭐두개 있거나 지지 하나 있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한세개 정도 있으면 많은 거예요. 세개 정도. 3개 정도 있으면 많은 거고, 지지에는 뭐 이렇게 월지나 일지에 있어도 좀 많은 걸로 치고요. 여기가 지지가 이제 그75% 정도 되고 우회가 25% 정도 되니까 이 지지에 두개 있는 글자들이 그 영향력이 엄청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천간에 이게 3개 있는 것보다 더 세죠. 지지에 이게 있는 게 3개 두개 있는 게. 하여튼 그두 개에서 세개 정도 되면은 많은 거라고 친 거예요. 오행이 세개 정도 되면은 좀 많다. 이렇게 목이 많다. 이건 천간에는 갑을이 있고 지지에는 임묘 진이 있어요. 진도 이거를 그냥 목으로 치면 돼요. 목 왜냐면 이게 4월이니까 2, 3, 4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은 그 봄의 성질이라거든요. 봄. 네, 그래서 이 봄의 그런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 4월도 그냥 봄으로 치면 돼요. 이건 토인데 토 성분은 좀 얘는 진토는 하여튼 와리까리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특성이 그래도 일단은 남으로 보면 됩니다. 목으로 보면 됩니다. 봄으로. 그래서 이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태어나는 봄철에 이제 태어나는 새싹, 생명, 새 생명 이런 걸 의미하다 보니까 일단 이 사주에 목 기운이 강하면 그 생명력,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장수인자로 쳐요. 장수인자. 이렇게 그 생명이 계속 솟아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 오래 살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이 좀 있다,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오래 좀살수 있는 사람이구나, 올해는 살겠구나, 그런 걸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전 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찍 죽을란가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장수인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 좀그 목이 많으면 일단은 이렇게 솟아나려는 그런 기운이 보다 보니까 사람이 추진력이 좋아요. 추진력 그리고 적극성. 적극성 뭐 이런 게 엄청 뛰어나죠. 추진력, 적극성. 막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이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 목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화끈하게 들이미는 거예요. 일단 들이밀고 보는 거,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추진하다가 막 추진하는데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나 방해 요소가 따르면 이것도 조금 이렇게 돌아갈 줄 알고 그럼 융통성을 부릴 줄 알아요. 지혜가 있기보다는 살짝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이 많으면은 이 사람은 그 말보다는 이 주먹이 먼저다 이런 건데, 금이 많은 사람들은 목은 좀이 주먹보다는 말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먼저다. 금 많은 사람들은 하여튼 주먹 이런 게좀 세요. 폭력성 이런 거. 융통성과 유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잘 치고 나가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잘 들이대고 이렇게 뭐 선두자의 역할을 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그래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거를 또 융통성 있게 극복해내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이 많다는 거는 일단은 조금 융통성, 이런 유연성 이런 게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이나 살아가고 행동하고 뭐 이런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무관으로 가버리면 목이 많은데 무관 되잖아요. 무관. 이러면 좀 제어가 너무 힘들어요. 목이 엄청 많은데 사주에 관성 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제어력을 잃게 돼가지고 자기 자신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나타나죠. 그래서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뭐가 막혀 있어도 꼭 이렇게 막히면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꼭 이렇게 돌아서라도 꼭 가려고 해요, 자기 길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좀 들어주는 척, 말 들어주는 척, 이렇게 신경 써주는 척, 내가 뭔가를 포기하는 척 하는데 결국 뒤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나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뭐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뚫으려고 안 하고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간들은. 그러니까 고집이 드럽게 센 거죠. 그렇지만은 조금 이렇게 유하게 들어주는 척도 살짝은 한다. 그런 게 있는 거고. 성격 성향적으로는 좀 많이 칭찬하자면 어질다? 좀 그런 성향이 있고. 그리고 좀 부드럽다? 이런 성향이 있죠. 근데 갑목은 조금 빡세고 억시고 여기 을목은 많이 부드럽고 을목은 진짜 많이 부드러워요. 을목은 여자나 남자나. 왜냐면 이 을목이 갑목은 남자고 여기 을목은 여자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게 있죠. 이 갑목일간들은 운전할 때 보면은 이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갑목일간들이 치고 나가는 게 성향적으로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운전 같은 거 하면은 갑목일간들 무서워요. 갑목일간들 운전하는 게. 이 봄 같은 경우는 아침 이제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을 뜻하니까 이때 이제 요즘 세상에는 이때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때 이제 많이 일어나가 준비하고 해 뜨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준비성, 계획성 이런 걸 많이 뜻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많아버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아침 특성, 준비나 계획이나 설계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또 이게 보면은 봄을 뜻하니까 봄은 사계절에서 1년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나 봄적으로나 그런 특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강한 거고. 그리고 또 이 갑목을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평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 거 같아요 여러분들. 63 빌딩 같지 않아요? 63 빌딩? 63 빌딩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은 이런 건설, 건축 이런 건설, 건축 이런 분야에서 직업적으로도 잘 열리고 그런 쪽에서도 그런 쪽에서 성공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쪽이 그런 쪽이랑 인연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올라가는 기운이니까 건물을 자꾸 올려 세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일단은 살아가려면은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설로 가는 거예요. 건설 처음 시작 설계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새나라의 새싹 새 어린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은 가장 어리고 새 것이고 이제 막 창조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로 갑니다. 어린이 어린이를 담당하거나 키우거나 교육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그래서 이 사주에 목이 많은 경우는 교육으로 많이 가요. 교육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육은. 그래서 이 갑목일간 중에 이런 교육 분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이 많을 경우 그런 쪽에 이제 직업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게 뭐 보자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개해일주가 이렇게 되면은 개해일주 이 수행은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지혜라고 했잖아요. 어떤 지식과 지혜 그런 학문성이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식상으로 이런 을목이나 인목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인목 이런 거. 그러면은 이게 식상이 되니까 뭔가를 표현하고 발설하고 이런 능력이 되는데 그런 곳을 하는 게 좀 파릇파릇하고 어떤 꼬맹이들이 많이 있고 이제 새나라의 그런 어린이 청년들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은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얘기죠. 교육 이런 지식을 갖고 뭔가 내가 말을 한다 그러면은 뭐 교육이나 지도자죠 뭐. 그래서 수일관들이 교육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목일간들이
뭐 을목이나 갑목일간들이 이제 또 식상을 병화로 쓰잖아요. 병화. 병화랑 그 정화로 쓰기 때문에 이 화는 이렇게 막 보여지고 드러나고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을 끌어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닥불이나 뭐 모닥불도 그렇고 어떤 그 스크린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그 조명이 이렇게 터지는 데는 항상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 갑을목 그 일간이라면은 이 식상 하는 그 행동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는 그런 행위니까 이게 그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시선을 끄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하는 행위로 가는데 그거를 목이 많으면 그거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창작하는 속성이 강한 거죠. 이 목이라는 거는 그런 분야로 가는데 이 목에 하는 일은 그런 거를 이제 그 새롭게 만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작사하고 작곡하고 이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창조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은 이 그 지구 이렇게 봄이 여기면은 아침이니까 이게 이 밤 겨울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봄은 봄과 아침은 새롭게 시작하고 창조되고 그 생산되는 그런 특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겨울은 다 죽어서 없었던 거잖아요. 다 없어서 죽었던 거. 근데 그 봄은 그거를 다시 살려내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기획성과 이런 창의력, 저작물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목은 그래요. 그런 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목이 많이 있다는 건 그게 인성이면은 그런 쪽에 아이디어가 풍부한 거고 이게 이제 식상이라면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내고 발산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목이 만약에 이제 재성이다 그러면은 그 재성은 이제 그 시장성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거를 사업화 해가지고 돈을 만들거나 상품화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니까 뭐 교육을 해도 일반 교육이 아니라 교육 사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 사업하는 사람. 관성이다 그러면은 이게 교육기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뭔가를 기획하고 창조해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설계나 아이디어나 기획능력을 필요하는 직장이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그리고 건강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이게 사주에 그 목이 많다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일지와 월지에 이렇게 목이 많다 이렇게 되면은 건강 쪽으로는 이 목극 토로 가기 때문에 산이 많아요. 산 위산 그래가지고 위 위장이랑 비장이 좀 안 좋아요. 비위 그리고 산이 많다 위산 위산 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주에 목이 많을 경우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목이 이제 많을수록 그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기묘일주나 기묘일주나 무오일주 이런 형태는 위가 굉장히 좀 약해요. 자체적으로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주에 목이 이렇게 많은데 목이 겁나게 많은데 이렇게 겁나게 많은데 이게 목이 많아요. 이렇게 엄청 많은데 이 목이 많은데 화를 못 나잖아요. 화 식상을 못 만나고 대운에서도 못 만났다. 이렇게 되면은 오행이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강하게 이제 그 자기가 그 뭔가를 이렇게 뿜어내야 되는 역할인데 이 목들은 이렇게 뭔가를 계속 뿜어내야 되는 형태로 가는데 이 뿜어내는 입구가 막혔거나 찌그러진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 안에서 가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게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정신적으로 오는 그런 조금 편향된 좀 정신 상태나 좀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장애가 좀 많이 생기게 돼요. 목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화를 못 만나버리면 사주에서 없거나 그리고 또 대운에서 못 만났을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장애 현상도 약하게나 강하게 환경에 따라서 이게 발생이 된다는 거죠. 뭔가 하여튼 너무 많이 쏠리면은 뭔가 극단적으로 가요. 항상 상황이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은 목행할 때 이 남자는 자체적으로 양에 해당을 하는데 이 목은 이게 팍 강하게 솟아 올라오는 거니까 다 이것도 목도 역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솟아 올라오면서 뭔가를 펼치려고 하고 시작하려고 실행하려고 하기만 하지 뭔가 이렇게 주워 담는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속이 좀 없고 사회적인 보상, 성취 이런 게 조금 한 20% 정도 마이너스를 치는 거죠. 20%에 30% 정도. 한 30% 치면 돼요. 이 목이 한 3, 4개 있다. 사주네. 그러면 마이너스 한 30%다. 이성이 안정이 잘 안 되는 형태가 아니면 그런 재물 환경적으로 좀 정착이 안 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음에 해당하는데 여자는 음에 해당하는데 음에 해당하는데 이 자체가 양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 주워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은 뭔가를 펼쳐내는 그런 특징이고 음은 계속 주워 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제 환경이나 이런 것도 잘 순하게 잘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성 관계도 조금 배우자 덕이나 이성 덕을 좀 남자 사람한테 덕이 좀 많이 따르게 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는 뒤지게 빠릇빠릇하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아가도 뭔가 실속이 없고 보상을 다 못 누리는 형태로 가는 거죠. 이 목 대운을 만나도 그래요. 목 대운을 만나도 똑같아요. 지지로 목 대운을 만나도 뭐 인묘를 만나도 지는 빼고 똑같이 남자는 한 30% 마이너스 여성은 30% 플러스 이렇게 참작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강하면은 그 강한 거의 특징이 가장 강하게 발생을 해요. 사주에. 그래서 그 오행적인 특징이랑 식성적인 특징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 지금 8글자밖에 없는데 이 칸을 다 목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목의 특성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나머지가 오행이 이제 뭐 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섞일 거 아니에요. 토도 있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금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해도 이 가장 강한 거 이거에 대한 그 특징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목 자체가 그 이렇게 솟아나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준에 이 목 자체가 있으면 사준에 이 식신이 없 식상이나 식상이나 상관이 없어도 이거를 좀 대신해서 써요. 이 사준에 목이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표현하고 표출하고 이렇게 운동 능력을 행동으로 나서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특징이 강하다 보니까 이 그 손발에 해당하고 혀에 해당하는 이 식상이 없어도 그렇게 표현을 잘 하고 적극적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 목이 많은 것 자체로 그렇지만 조금 뭔가 조금 엉뚱하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잘해요. 없어도 목일관들은 식상을 대신한다. 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이 목이 없을 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목이 없다는 거는 이렇게 양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양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양 그러면 화행이 있고 목이 있는데 이 화행과 목이 있는데 목이 없다 그러면 양 기운이 일단 좀 부족하다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화도 없다 그러면은 완전 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좀 성격적으로 좀 움츠리게 되는 성향 그리고 좀 적극적이지 않고 조금 그 우울함 감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겠죠. 좀 밝은 그런 그 행동이나 이런 것도 좀 적고 그런 게 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없다는 거는 어떤 그런 시작 출발 기능 이런 스타트 하려고 하고 뭔가 앞서가려고 하고 이런 게 좀 자기가 선두가 되려고 하고 시작이 되려고 하고 이런 게 좀 약하다는 거죠. 이런 심리가 그러니까 적극성 부족으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또 어떤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어야지 앞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이 없다는 거 앞으로 달려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뭔가 조금 새롭게 시작하거나 실행에 옮길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 적극성이나 긍정적인 면이 이런 게 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또 창작하고 무에서 유를 창작해내는 그런 일이랑 또 기획 처음 뭔가를 이렇게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 시작하는 이런 그리고 설계 능력 이런 게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제 또 십성적으로 편인이 있고 이러면 좀 달라져요. 편인 이건 오행적으로 보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00% 그렇다고만 보면 안 돼요. 오행적으로만 다 그렇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목행의 기능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미샤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그 봄에 속성이 강하고 아침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새싹이고 그런 새 생명력이니까 그 생명력이 이제 좀 부족하는 거다는 거 생명력. 그러니까 아까 수명 인자가 많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없으면 이제 부족한 거죠. 저처럼 제가 이제 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수명이나 건강 인자가 조금 딸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아까 그 유연성이라고 했잖아요. 유연성 이렇게 막히면 돌아가고 그렇지만 또 다시 이렇게 가고 유연성 융통성 이런 거 한 방에 뭔가를 탁 잘라내고 이렇게 결단하고 결정짓고 하지 않고 이렇게 유하게 좀 그레이유 하면서 좀 능글맞고 이런 게 좀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이 없을 때는 조금 그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이제 자신의 그런 태도나 그런 정신 상태의 그런 태도나 이런 표현 능력 이런 거를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변환하고 이렇게 태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이런 게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사람이 조금 빳빳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주에 만약에 금까지 만해버린다. 사주에 금기운까지 만해버리면 생각하는 것도 조금 융통성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좀 그렇게 가고 직업적인 것도 그런 게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건강 같은 경우는 이 목이 없다는 거는 이 간담 기능이 약한다는 거거든요. 간담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간담 기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금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조금 간담을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거죠. 간담, 눈, 시력 이런 쪽으로 이어지거든요. 시력 이런 쪽이 좀 약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금이 없다면 건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 그 목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목이 태어나는 그런 생명인자라고 했잖아요. 생명인자 그러니까 조금 아기를 임신을 하고 낳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그런 방해 요소가 좀 따르게 되는 거죠. 불리한 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남성 사주 같은 경우 이제 목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그 타협 능력 이런 게 되거든요. 타협심 이런 게 되고 또 그 행동 능력 적극성 이런 거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도전 정신 이런 게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남자는 꼭 이 목이 있는 게 좋아요. 이제 너무 많아 버리면 안 되지만 좀 있는 게 좋죠. 그래야지 남자가 남성적인 때 그게 아름다운 거고 여성이 여성다울 때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목이 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없을 경우 어떤 그런 행동 능력이나 타협심, 창작 능력 그리고 도전 정신 이런 게 좀 융화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게 떨어지지만 어떤 인덕이나 자기가 이제 좀 고생 안 하고 열심히 해서 버는 형태로 이렇게 재물이나 뭔가 충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목이 많지 않으면 어떤 그 금수가 많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금수의 음에 해당하는 게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그런 배우자의 덕이랄지 여자친구나 어떤 여성 사람인 형태로
그 재물적이나 환경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성 같은 경우.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목행이 없으면은 이제 또 마이너스 20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까 남자는 이 목이 없으면은 이제 플러스 30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성은 한 또 20점, 30점 까고 들어가면 돼요. 30점 이렇게 들어, 목이 좀 있는 게 좋아요. 여성의 특징이 음이기 때문에 좀 움츠리고 방어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 목이라고 하는 그런 추진력과 적극적인 면 이런 게 없어버리면 더욱더 음적인 속성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밝고 희망차고 도전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여성분들 더욱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화가 많다 그러면 좀 달라지긴 해요. 근데 이제 화도 없다, 좀 부족한데 목도 없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팍 기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이 없을 때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이렇게 마이너스에 점수를 주게 된다는 건, 사주풀이를 할 때 이게 오행적으로 있다 없다를 이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왜 잘 알아야 되냐면은, 뭔가가 없다는 거는 뭔가가 엄청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행적인 개념을 잘 봐줘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십성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이 목행이 없는데 이 목행에 해당하는 십성이 뭔지, 많은데 그 해당하는 십성이 뭔지, 이거를 자꾸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 같은 경우는, 목이 많은 거는 좀 봄이라서 뭔가에 좀 인생 자체가 덕을 많이 베풀고 뿌리고 이런 형태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건 뭔가 끄집어서 계속 뿌리고 드러내고 보여지게 하는 행위다 보니까, 이게 재물을 많이 다루고 걷어들이는 형태로는 목이 많으면 좀 불리하죠. 이게 봄에는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시기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는 시기고, 이게 가을,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서 겨울에 가까워지면서 뭔가를 계속 결실을 수확해내고 걷어들이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걸 이렇게 계속 걷어들여야 이게 쌓이는 건데, 이걸 계속 뿌리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 목은 재물이 아니라 명으로 가요. 명예. 명예가 잘 따르게 되는 거고, 목행이 많은 경우 재물은 살짝 좀 불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이 많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화는 명예고요. 금수는 재물을 뜻하고 그래요. 이렇게 나누죠.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죠.